스파크 미니입니다. 방금 태양의 꿈을 불렀어요. 처음에 별리, 그 다음에 헤븐 부르고 태양의 꿈 불렀는데, 목에 데미지가 가해지는 게 크게, 아주 크게 없었어요. 막 죽을 것 같지도 않고, 1개월 전에 불렀던 태양의 꿈을 불렀던 상태보다 훨씬 좋아졌는데, 첫 음을 잘못 잡아서 그렇지, 따로 연습할 땐 또 되더라고요. 가장 어려운 것이, 그래도 뭐, I can try, 뭐, I can do 이런 거 다 발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, 뭐, 예를 들어서, 춤추는 바다로! 아, 좀 이 음 이상했다. 춤추는 바다로! 가슴 속에 타오르는 내게 무엇이 두려워서? 이 부분.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 속에 할 때, 3옥타브 파음일 거예요. 가슴 속에 할 때 가, 그 음이. 이게 실전에서 잘 안 되는데, 이 춤 할 때, 히읗자, 시옷자, 치읓자 자음이 들어간 모음이, 이 호흡 세는 거, 이렇게 좀 불필요한 호흡 세기를 유도를 해요. 그러면, 후두가 올라가 버리게 되고, 음이 뒤집어지거든요. 복압도 풀려지고, 그래서, 춤! 춤추는 바다로! 가슴 속, 가! 이거 잘 안 된다? 춤추는이 안 되네, 춤추는. 어택을 해야 하는데, 어택을 할 줄은 아는데, 이걸, 고음을 못 써먹겠네. 이게 지금은 됐다. 아, 이게 진짜 힘듭니다. 잡기가. 이걸 일상화 시켜야 하는데, 실전 이 태양의 꿈 부를 때는 이게 안 된 거예요. 왜냐면, 아, 나 여기서 되게 잘해야 하는데 라는 심리적인 것과 어떤 발성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해서 경력 부족에서 오는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그런 게 이제 컨트롤을 못하게 만든 건데, 방금 춤추는 조금 됐잖아요. 그쵸? 아씨. 춤추는 바다로. 이것도 잘 된 건 아니다. 조금 지쳤나? 감사합니다. 하여튼 연습해봤어요.